과정으로 펼쳐 눌러접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접어지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걸 느끼시고 즐거운 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 사각형부터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졌다면 우리는 한 가지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뭘까요? 정답! 바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 주변의 이가 잘 맞았나 확인 꼭 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시고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아까 작은 창문 접기가 되어 있지요. 자, 지금 보여지는 모양을 접기 위해서 펼쳐 눌러 접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까지 함께 연습을 하셨다면 한 과정을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벌려서 여기 이 선과 마주쳐 바로 눌러 접기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왕 기초 과정이므로 단계를 거쳐볼게요. 서로 붙어있는 쪽을 접어서 선을 내줍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을 맞춰서 꾹꾹 눌러 접어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선을 내줍니다. 끝선 처리 신경 써줘야겠지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 접힌 선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손가락을 끝부분까지 넣어서 선을 다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펼쳐서 눌러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쉽지 않다면 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중요도 별 5개짜리 펼쳐 눌러 접기 과정이 끝났습니다. 손놀림이 좀 되어가나요? 다음엔 왕 기초편답게 더 쉬운 걸로 가족 모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봬요.